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갑신정변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동학농민운동 얘기 들어갑니다. 자, 앞을 보겠습니다. 아, 자, 동학 어떤 좋은 교? 농민 최적화죠. 농민들한테 익숙한 것들을 모았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이제 부적과 민간신화까지 모았고, 그리고 농민들이 좋아하는 얘기라면 심지어 서양 쪽에서 온 얘기까지 끌어들였죠. 대표적으로 평등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동학에서의 평등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신분의 평등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평등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개혁적이었던 것이 동학농민운동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동학에 관련된 내용들 쯤 1차적으로 정리를 하지요. 자, 1학기 때 배워서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일단 동학에서 만든 사람은 누구? 1대교주 최재우 아저씨였고요. 2대교주였던 누구랑 헷갈리면 안 된다. 최시영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이 뭔가 좀 신스런 제우스스런 아저씨기도 했었고요. 이 아저씨가 창도하셨고 그리고 열심히 퍼뜨리다가 이분 어떻게 됐니?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죠. 혹세무민. 동학에서 유독 이렇게 사자성어들이 좀 나옵니다. 혹세무민, 뭐 사자성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세상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이런 죄를 뒤집어쓰고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최시영이 나타나서 나름대로 교단 조직 정비하고 뭐 종교 조직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경전들. 뭐 동경대전, 용담유사 같은 것들 써내면서 종교의 체계를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까지 우리가 1학기까지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농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어떤 때 종교를 많이 찾는다. 굉장히 세상이 시궁창스러울 때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 때도 이미 널리 퍼져나갔던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1890년대예요. 1890년대 상황은 이미 개항이 진행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외국 상인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외국 상인들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되는 것들 여전히 왕의 외척들 민실족들이 설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엔 탐관오리까지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동학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왔고 동학은 원래 경상도 쪽에서 시작했지만은 농민들이 많은 곳이라면 쫙 퍼져나갑니다. 어디? 전라도. 그리고 이제 충청도까지 심지어 경기도와 황해도까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이 동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동학이 확산됐으면은 자, 세상이 굉장히 시궁창스러우면 사람들은 종교에 빠지는 거 이외에 또 뭣도 한다. 들고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농민 봉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이 1880년대 후반부터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모습은 세도 정치 때보다 더 안 좋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이때의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동학의 교세가 확장이 됐고 널리 퍼졌고 이제 동학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자, 교조, 종교의 할아버지, 종교를 만든 사람 최재우의 신원, 죄를 벗겨달라, 누명을 벗겨달라라는 운동이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최재우의 누명을 갖다가 해소시켜달라, 얘는 무죄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 결국 뭘 의미할까? 최재우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현혹시켰다고 사형당했으니까 최재우가 한 일은 결국 뭐였다? 옳은 일이었다. 결국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되면은 동학을 합법화 시켜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낼 만큼 동학의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거기도 하고요. 교조 신원 운동의 방법은 집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이야기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라도 삼례 지역에 모여서 사람들이 열심히 동학 합법 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냥 전라도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대표자들이 서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 집회로 이어졌었는데요. 이때 남대문 앞에서 동학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이제 임금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동학 합법화 시켜달라. 교주 최재우의 죄를 씻어달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뒤통수를 칩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진정하고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 고향으로 내려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한 다음에 돌아가는 동학 교도들을 갖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동학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고요. 우린 정말 순수했는데, 그냥 종교를 믿게 해달라고 외쳤을 뿐인데, 뒤통수를 맞게 되면서 사람들이 슬슬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졌었던 충청도 보훈 집회에서는 이제 요구사항이 늘어나요. 기존에 이야기하던 종교 합법화 관련된 얘기, 교조 신원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 얘기가 추가됩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추가됩니다. 자, 정치적이라는 것, 종교라면 종교 관련된 얘기만 해야겠죠. 우리 종교 마음껏 믿게 해주세요. 그 얘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적이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동학을 구성하고 있는, 동학을 믿고 있는 수많은 커다란 집단, 결국 누구의 집단이니? 농민의 집단이죠. 그래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탐관오리를 처벌해라든지, 그리고 농민들은 또 탐관오리 외에 무엇 때문에 힘들다? 외국 상인들의 활동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외세를 추방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면서 동학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학이 가지는 의미, 명칭에서도 드러납니다.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러면은 일단 앞에 두 글자를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뭐다? 농민운동이고요. 농민 봉기입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학이 커다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학이 앞에 붙겠죠. 동학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종교 조직을 통해서 농민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즉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임실농민 봉기에서도 봤듯이 각 지역에서 밀란 여러 일어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그냥 일어나고 끝났던,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끝났던 밀란이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에 의해서 농민 조직화되면서 그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서 얘네들이 세상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서울로 치고 올라갔던 것이 동학농민운동의 줄거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시작은 그냥 일반적인 농민봉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부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탐관오리계의 레전드가 한 분 등장합니다. 조병갑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뭔가 병신 같은 갑질을 하는 아저씨 같은데요.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으로 탐관오리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런 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탐관오리로 이름 좀 날리시던 분인데 이제 탐관오리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전라도 고부 지역, 전라도 이제 지역의 수령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솜씨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임한 다음에 지역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만석보입니다. 자, 뉴스에 가다 보면은 이제 가끔가다 보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호라는 얘기 어디서 들어볼까, 뉴스에서? 4대강 얘기할 때 나옵니다. 보라는 거는 물을 막기 위해서 쌓은 뚝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만석보라고 하게 되면 결국 만가마니의 곡식. 석이 이제 곡식을 세는 단위로도 쓰이죠. 만가마니의 곡식을 생산하기 위한 제방, 뚝, 만석보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보더니 사람들이 보기엔 멀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부실하다, 새로 쌓겠다라고 갑자기 명령을 합니다. 자, 멀쩡한 걸 새로 쌓겠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 돈이 들어갈까? 뭔가 들어가긴 하겠지? 하지만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 결국 뭐 하겠다는 의미냐면은 이거를 새로 쌓겠다는 구실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뜯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뜯어냅니다. 심지어는 보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거 만드느라고 돈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니네 물 쓸 때마다 돈 내라 라고 하면서 물에다가 세금 걷어서 먹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뜯어내자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고부밀란으로 이어집니다. 뭐 고부 농민봉기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동학의 지도자인 전봉준께서 등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전봉준은 여러 사람들한테 들고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사발통문이라는, 얘들아 우리 들고 일어나자 라는 글을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느 밀란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밀란 진행 단계 기억나시죠? 들고 일어난다. 어떻게 한다? 때려 부순다. 관아 때려 부수고 그리고 탐관오리들 처단하러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고 털어서 곡식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하고 있다?
집에 간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스토리로 흘러가요. 다 때려부순 다음에 집에 가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밀란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가 권력에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뒤처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 전체를 처벌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주동자들은 처벌하게 되는데요. 그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사람을 우리가 아넥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넥사로 이용태란 아저씨가 파견되게 되는데 이 아저씨가 사건에 불을 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절히 처리했었으면 괜찮았을 걸 갖다가 이 아저씨 쫄아갖고 일주일 만에 병사들 와르르 끌고 갑니다. 그러더니 농민들만 괴롭히고 농민들을 동학교도라는 제목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폭발하게 되는 것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고요.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됐었던 요 사건 1차적으로 고부밀란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자, 동학농민운동도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청일전쟁이라든지 갑오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 정리 중입니다. 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백산 봉기입니다. 전라도 백산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원래 지역명이 백산이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에 농민들이 가득 모이다 보니까 산이 무슨 색으로 보였을까? 하얗게 보였겠죠. 농민들 몽땅 다 흰옷 입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지명이 백산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모여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관군과 이제 싸우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렀던 큰 전투가 황토현 전투인데요. 자, 생각을 해보자. 농민이랑 그리고 정식 군인들 관군이랑 싸워. 누가 유리할까? 일단 무기에서 봅시다. 관군은 뭐 갖고 싸우니? 총 갖고 싸우죠. 저 멀리서 빵빵빵 쏴댈 겁니다. 저 멀리서 총으로 빵빵빵 쏴대는데 이쪽에서 농민들은 돌격해야 되는데 농민들의 무기는 주로 뭐가 될까? 돌? 그나마 좀 살상무기가 죽창 되시겠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많은 대나무를 갖다 살짝 자르면 죽창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추가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죽창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닭장을 추가하고요. 닭장. 닭 키우는 거. 교과서에 사진 보실까요? 동학농민군의 신무기 되시겠습니다. 자. 장태라고 불러요. 대나무 엮어서 만든 거고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거의 사람 허리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다랗게 이제 대나무 엮어서 만들어서 저 안에다 닭 넣고 키우는 닭장인데요. 저 안에다가 옷과 솜 등등을 채워넣고 엄폐물로 씁니다. 이렇게 커다란 통을 갖다 굴려가게 되면서 애들이 요 뒤에 숨어서 돌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죽창 들고서 이렇게 돌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총알을 피해서 근처에 접근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뭔가 종교적인 여기까지 추가되어 부적 붙여줬습니다. 동학에서 이제 부적 쓰지요. 그래서 전봉준 아저씨가 병사들한테 이거 붙이고 있으면 총알이 피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부적을 붙여주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주술을 하나 걸어줘요. 농민들한테 옷고름을 입에 물고 돌격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옷고름을 입에 물면 사람이 자세가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죠.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면서 장태 뒤에 잘 숨어서 돌격하라는 얘기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지 말고 돌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쟁 영화 보시게 되면 가장 비현실 장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막 옆집이 총질하다 싸워요, 숨어서. 그러다 옆에가 갑자기 총 맞고 픽 쓰러집니다. 그럼 얘가 갑자기 이성을 잃어요. 다 죽여버릴까? 그러더니 벌떡 일어서 갑자기 총질하면서 돌격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남학생들은 게임에서 겪어봐서 아시죠? 어딘가 숨어있다가 갈짝 고개 내밀면 어떻게 된다? 바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사람이 제정신인 상황에서 아무리 흥분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날아오는 총알들을 보면서 돌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포 때문에. 그래서 보지 말고 돌격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옷고름을 입에 물고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관군 자체도 워낙 개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농민군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 전투. 광주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황룡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라도 전 지역을 장악한 농민군들은 최종적으로 전라도의 중심 도시 어딜까? 전라도는 왜 전라도다? 전주와 나주가 중심 도시죠. 그래서 전주로 돌격해서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사실상 전 전라도가 장악당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농민군들은 이렇게 신나게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민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 정부는 이미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전라도 지역의 기본적인 군대 외에도 새로운 군대들, 갑자기 보부상들을 갖다 군인으로 징집해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서 농민군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보부상들이 원래 이렇게 좀 이용을 잘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자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청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청군만 왔으면 그나마 좀 조용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일본군이 같이 오지요. 청군 플러스 일본군이 출동합니다. 얘네들이 같이 온 이유는 기억하시죠? 뭐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같이 왔고요. 자, 이렇게 되자 동학농민군들이 오히려 당황합니다. 자, 얘네들이 외치면서 일어났었던 것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1차 봉기 때, 여기가 지금 1차 봉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이전에 보훈 집회에서 얘기하던 것 똑같습니다. 탐관오리들을 갖다가 처벌하겠다. 제폭구민. 폭정에 시달리는 백정을 구하겠다. 되겠고요. 두 번째, 보구간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번역하면은 반봉건, 기존의 성리학적인 체제에 저항한다라는 것과 함께 보구간민 외세를 몰아내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반외세를 외치면서 외국 애들 몰아내겠다고 일어났는데 우리 때문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학농민군은 결단을 내려서 정부와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차진에 선합니다. 자, 물론 맨입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다. 개혁이 진행됩니다. 이미 이때 패전개혁안이라고 부르는 농민군들의 개혁안이 나왔고요. 자, 이 패전개혁안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항은 뭐가 있을까? 여럿 있지만은 딱 두 가지는 최소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하고 뭐. 첫째, 농민들이 가장 원했던 거. 땅 나눠달라. 토지는 나눠서 분작한다. 라는 내용들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제 폐지까지 들어가 있었겠죠. 물론 노비문서 불태워라라는 식으로 농민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개혁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패전개혁안 발표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실행합니다. 집강소라는 걸 설치하고 개혁을 실제로 실행합니다. 집강소는 사실 교회라고 보면 돼요, 동학에. 그런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개혁을 실행합니다. 이때 이제 눈에 띄는 활약하는 아저씨가 김개남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개남이 아저씨의 취미는 부잣집 들어가기. 들어가서 노비문서 전부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노비문서 불태우기. 땅문서 갖고 온 다음에 백성들한테 나눠주기 등등등 있습니다. 누가 엄청나게 싫어할까? 양반들이 겁나 싫어하겠죠. 그래서 양반들의 공공의 적이 됐고요. 사실 동학농민운동 나중에 실패할 때 보시게 되면은 양반들이 고자질 많이 합니다. 자기가 직접적인 재산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감이 큽니다. 자, 이렇게 개혁이 실행되고 있었는데요. 물론 정부도 개혁 약속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만 본격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서 집에 안 가고 전쟁 터뜨립니다. 청일전쟁으로 연결됩니다. 뭐 집에 안 갔던 명분은 그래요. 야, 동학농민군 다시 일어나면 우리 또 부를 거냐? 그런 식의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의 의도가 숨어 있었죠.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때? 청나라와 싸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청나라의 전쟁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플러스 이때 갑오개혁도 진행되기 시작해요. 본격적인 친일개혁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시행되자 동학농민군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자, 동학농민군 이제 2차 봉기입니다. 여기 있었던 과정을 우리가 1차 봉기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이에 있었던 내용은 청일전쟁이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2차 봉기입니다.
모든 동학 조직이 동학농민운동에 다 가담했던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이대교주 최시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사람들. 전라도 지역에 남접이라고 불러요. 접이라는 건 동학의 단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래서 남접 계열은 참여했었습니다만 사실 1차 봉기 때 충청도 지역에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북접 계열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남전만으로도 이만큼 거대한 세력을 가졌었는데 2차 봉기 때 오로지 외세를 몰아내겠다라고 봉기하게 되면서 이때는 남접과 그리고 충청도 쪽의 북접이 같이 합류해서 북상합니다. 남접과 북접이 한 군데 모였대요. 얘네들은 전라도와 충청도 경계에 있는 한 도시에서 모였습니다. 왠지 군인들이 모여야 될 것 같은 그 도시입니다. 왠지 군인들이 여기서 모여야 될 것 같다. 어느 도시가 있니? 아니? 응? 왠지 군인이라면 여기서 모여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학생들은 많이 갈 텐데 한 번쯤은. 논산 있죠 거기. 논산 몰라? 논산훈련소로 유명한 곳. 자, 논산에 합류해서 이제 서울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라고 광주 쪽, 전라도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있습니다. 그거 이제 타고 논산에서 서울 쪽으로 오다 보면 꼭 지나게 되는 옛 백제의 수도였던 산 험준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이게? 백제 두 번째 수도, 공주입니다. 그래서 그 공주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금치, 치라는 건 고개를 의미해요. 우금치 고개입니다. 공주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공주 시내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금치입니다. 그 고개 위에 일본군들이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군들을 향해서 농민군이 진격합니다. 자, 일본군은 이전 애들과 달라요. 훨씬 더 좋은 무기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관총 같은 것들 있습니다. 따발총스러운 것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이제 뭐 일부 총을 들 농민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죽창만 들고 돌격하던 농민들로는 산꼭대기에 있는 그 관군 뚫을 수 없었고요. 결국 농민군 패배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승부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패배하게 된 이후에 주요 지도부들이 양반 유생들의 밀고로 인해서 체포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봉기입니다. 그래서 뭐 좀 아쉽지요. 일단은 일반 백성들이 주도했었던 개혁운동이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백성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외세로부터 지키자라고 들고 일어났었던 뜻깊은 운동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외세의 개입으로 결국 실패했던 것이 동학농민운동이기도 하죠. 자, 이런 줄거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좀 자세히 기억을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좀 넘기다 보면은 본문들 줄친데 끝나자마자 다음 쪽에 보시면 자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주요 사건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기도 해요. 순서가. 21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삼례집회, 보훈집회, 교조신원운동부터 시작해서 고부농민부터 농민봉기부터 전주화약 체결까지 사실상 1차 봉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잠시 청일전쟁 지나가지고 이제 2차 봉기까지 주요 순서들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이제 이 전투가 먼저냐 이 전투가 먼저냐 황토현이 먼저냐 뭐 황룡촌이 먼저냐 이런 것까지 자세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어떤 전투가 1차 봉기에 해당하는지 2차 봉기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사실 하나 외우면 끝납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 기억하면은요 나머지 그냥 1차로 몰아버리면 돼요. 2차 때 커다란 전투는 우금치 전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화약 체결해야 되니까 어디 점령해야겠니? 전주 점령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책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자, 책에서 보겠습니다. 자, 212페이지로 갑니다. 자, 일단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농민들이 힘듭니다. 개항 이후에. 왜? 상인들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일본으로 곡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당호전까지 남발되면서 물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외국 상인들이 영국산 면직물들을 팔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업으로 면직물 짜서 팔던 농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온갖 기여 정책 공짜로 되는 거 아니죠? 농민의 돈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탐관오리까지 이제 설치게 되니까 정말 미치는 것이 1880년대, 90년대의 농민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고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도 널리 퍼지겠죠? 그래서 교조 최재우의 처형과 탄압으로 교세가 위축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대교주 최시영이 체계화하면서 교세가 점점 확산됩니다. 그래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서 농민들이 많고 경제침탈이 심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서 전국으로 거의 확대되고 있는 동학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동학의 조직 무슨 역할을 했는가? 종래에 산발적이고 9년 단위로 일어나 여기저기서 두더지 잡기 하듯이 일어나던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던 농민 봉기가 국가를 상대로 한 전국적인 봉기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동학 조직이 농민 조직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 봅니다. 자, 교조신원운동입니다. 동학 합법화 운동이고요. 정부의 탄압에 맞서서 동학교도들 1892년 충청도 공주, 삼례, 서울 등에서 집회를 열어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합니다. 뭐 집회를 좀 자세히 나누자면 아까 나눴듯이 삼례 집회와 서울 집회, 종교적인 얘기만 할 때, 그리고 이제 좀 2차적으로 탐관오리 처벌과 외세배척 등의 구호가 등장하는 충청도 보훈집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역시나 정부의 탄압으로 금방 해산되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고부농민 봉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겠습니다.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횡포가 매우 심합니다. 불 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만석보를 다시 쌓도록 하고 수세까지 걷어들이자 전봉준을 지도자로 추대해서 봉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밀란과 조금 다른 점, 원한이 쌓인 물 따윈, 썩은 물 따윈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만석보까지 허물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그리고 이제 다 뭔가 수습한 듯 싶었지만은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을 동학교도라는 제목으로 잡아들이고 그 가족까지 체포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결국 1차 봉기로 연결됩니다.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사발통문이 있습니다. 나름 동학농민운동의 상징처럼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자, 만약에 밀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밀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걔네들이 전체가 다 목숨 걸고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보통 아랫사람들이 뭉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 처벌한다기보다는 시범 케이스로 몇몇 주동자만 처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다 처벌하면 누가 농사지어서 지배층들을 먹여 살릴 거야.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주동자만 몇몇 처벌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렇게 들고 일어나라라는 통문 돌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보통 이름을 쭉 써요. 뭐 연판장이라고도 하죠. 이름을 쓰는 이유는 누가 참여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어나자라고 돌리는 게 저런 통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름을 순서대로 쓰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놈이 주동자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주동자만 처벌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일 위에 이름을 쓰기 싫어하게 되면은 사실 통문 자체를 작성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주동자인지 맞춰봐. 우리 이름 둥글게 썼다. 누가 위이게? 라고 맞춘 것이 이제 사발 통문. 오른쪽에 이 부분이에요. 이름을 갖다 가운데다 사발을 놓고서 돌려가면서 썼다라고 해서 사발 통문이라고 부릅니다. 주동자 누군지 맞춰봐.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뭔가 학교에다가 건의를 할 때 저런 식으로 연판장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발통문 그래서 고부농민봉기 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안핵사의 처벌이 이어지자 전봉준은 이제 전라도 각지에서 농민군을 모아서 1894년 봉기합니다. 백산봉기라고 부릅니다. 그래? 한 칸 전진했구나. 자, 그래서 이때 경문을 발표합니다. 제폭구민 보구간민의 내용을 담았고요. 이 내용 왼쪽에도 써있죠. 폭정을 없애고 폭정을 제압하고 백성을 구한다. 그리고 이제 보구간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봉건적인 거에 반대한다.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 즉 외세를 몰아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황토현에서 승리,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한 바퀴 순회 공연한 다음에 장성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전주성까지 점령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청나라에 지원 요청하고 청나라의 군대가 아산만으로 충청도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텐진 조약을 구실로 해서 인천에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킵니다. 아까 누군가 태클을 걸더라. 선생님, 텐진 조약 그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이건데요. 정확히 텐진 조약이에요. 별 의미 없어.
이거 주관식으로 내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이야. 채점하기도 힘들어. 자, 별로 중요한 조약도 아닙니다. 자, 텐진 조약을 주실로 인천에 대규모 병력 상륙시키게 되고요. 농민군 외국 군대 철수와 패전 개혁을 조건으로 전 관군과 전주 하양 맺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전라도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자치적으로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부패한 행정 개혁해 나갑니다. 자, 조선 정부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될 내용입니다. 갑오 개혁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해요. 교정청이라는 곳을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추진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하진 않아요. 못합니다. 청일 양국의 철병을 요구하게 되는데 일본은 병력 철수 거부했고 오히려 일본군 경복궁 점령하고 친일적인 개화파 정권을 세운 이후에 청군 기습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부십니다. 중국까지 진격해가지고 중국 본토까지 점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다음 장 바로 갈까요? 그래서 바로 정리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하신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시모노스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의 내용, 청은 조선을 이제 사대관계에 청산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랴오둥반도 타이완 등등을 할양하고 잘라주고 땅을 주고서 배상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펑우제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타이완 몰라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데는 랴오둥반도입니다. 자, 랴오둥반도가 어디 이게? 기억나니? 우리 삼국시대, 고려시대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데야.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살짝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흐르는 강이 이름이 뭐? 랴오허. 그리고 여기 동쪽에 있는 반도가 요동반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아요. 요동반도, 랴오둥반도입니다. 요동이 중국식으로 읽으면 랴오둥이죠. 그래서 일본이 여기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대륙 진출에 대한 꿈을 키웁니다. 그러자 일본 니네 너무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나라들이 끼어듭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입니다. 일본의 랴오둥반도 점유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일본을 압박하게 되고요. 결국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는 대신 뭐 배상금 받는다라고 하면서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 일직회화에서 강한 줄 알았는데 청나라까지 이겼는데 누구한테는 꼼짝 못한다? 러시아 각국들한테는 꼼짝 못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사랑에 빠진 분이 한 분 계셨죠? 누구? 명성황후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결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 대신에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빡쳐가지고 저지른 사건이 을미사변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일본군, 농민군의 진압을 계획하고 농민군 다시 일어납니다. 2차 봉기입니다. 이번에는 반침략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자, 반봉건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이때, 2차 봉기 때는 반침략입니다. 반외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군 몰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살짝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손병희가 이끄는 북적군 충청도 쪽에서 왔습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남적군 전라도 쪽에서 와서 서울 진격을 위해서 논산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자, 동학의 흐름이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왠지 동학의 중심지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지점이 경상도라는 거 믿을 수 없지. 뭔가 일은 어디서 시작되니? 전라도에서 시작돼서 충청도 쪽으로 진행되지요. 이것도 전라도 지역만 참가하던 1차 봉기에서 충청도까지 참가하는 2차 봉기로 확대되죠. 그런 흐름도 좀 하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산에서 합류해서 북상하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격전을 벌여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후퇴하게 되고, 그리고 각지의 양반들이 조직한 여러 가지가 농민군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결국 이제 전봉준, 김계남 등의 농민군 지도부가 체포되고 농민군도 진압되면서 동학농민운동 막을 내립니다. 이때 심지어 황해도에서 봉기하기도 해요. 자, 전국에서 농민군들이 봉기합니다. 자, 의의 마무리입니다.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를 개혁하려는 반봉건적 성격, 그리고 외세 침략을 물리치려 나라를 지키려 한 반침략적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요구가 뭔가 하는 듯하다 끝났지만은 나름대로 갑오개혁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군 중 잔여 세력들 이후 활빈당 같은 민중운동, 활빈당 어디서 들어봤을까? 홍길동전에서 들어봤던 그거죠. 홍길동처럼 부자들 털어서, 악덕 부자들 털어서 가난한 백성들한테 그 곡식 나눠주는 활동을 했던 애들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에서 따와서 활빈당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항일의병투쟁 나중에 진행됩니다. 이쪽에도 농민군 출신들이 대활약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이고요. 패전개혁안 이제 다음 쪽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이야기 뭐 주로 벌하자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잡세 폐지해라. 뭐 그리고 이제 탐관오리 벌해라. 악덕 지주 벌해라. 몽땅 다 벌해라. 되겠습니다. 노비문선 불태워 버리고 그다음에 토지는 나누어 분작한다라는 얘기들까지 있죠. 근데 좀 한계도 있어요. 농민스런 한계입니다. 농민스런 한계는 갑신정변은 뭔가 비전을 쫙 잘 제시했다면은 농민의 요구는 보통 어떤 것들에 집중돼 있냐? 지금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 이런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은 좀 그런 거 부족했다라는 것이 농민들 어떻게 보면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의 한계로도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들 그리고 이제 지향했던 사회 모습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청나라의 태평운 천국 운동과 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외세가 들어와서 활약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졌다. 탐관오리까지 설치면서 종교적인 것에 힘입어서 민중 개혁 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외국 군대에 의해서 밟혔다라는 것까지 태평천국운동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자세히 배우시면 나중에 3학년 때 동아시아사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습니다.